안녕하세요. 쇼칸 장씨입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두시면 유튜브 라이브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형님도 오늘 베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봄만 되면 수족관에 전화가 와요. 베타 있냐고.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보통 대부분 제가 봤었을 때는 봄에 이렇게 베타가 놓고 싶으신가 봐요. 약간 꽃잎처럼 살랑살랑거리는 꼬리 모양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베타가 어떤 물고기냐면은 보통 우리가 키우는 거는 순놈이고 한 마리씩 한 마리씩 키워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같이 놀으면 죽을 때까지 싸우거든요. 이런 특징을 좀 갖고 있는 물고기고 사육 환경은 대개 이제 15에서 20큐브 가로 세로 높이가 15cm 아니면 20cm 수조에서 많이들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마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격대는 이제 마트에서 보시는 거면 아마 보통 한 5,000원에서 7,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비싼 거는 이제 뭐 8만원, 10만원 넘어가는 베타들이 있는데 이게 뭐 가격은 늘 말씀드리지만 외국 농장에서 이제 따로 골라가지고 오는 좋은 개체, 누가 봐도 예쁜 개체는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게 좀 작용을 하겠죠. 검역을 얘기를 잠깐 또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베타를 사오시면 좀 믿을만한 샵에서 사오면 이제 뭐 항생제 정도는 다 해오고 구충을 해오겠지만 사실 이게 검역이라는 게 당장 한 번에 한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받으시면 하면 좋을 걸 제가 이제 참고삼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당연히 물 환경이 바뀌면 네오테라 해주신 게 당연히 한번 좋겠고요. 이 친구도 의외로 익티오보드를 많이 달고 있기 때문에 포르말린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산용 포르말린을 이용해서 3회 정도 검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한다고 절대 떨어지진 않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막 약에다가 한번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갖고 물고기에 붙어있는 기생충이 다 죽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쓰는 농도는 물고기한테는 해가 가지 않고 기생충이 죽을 수 있는 농도를 유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한번 쓴다고 해서 기생충이 다 죽었을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판단입니다. 자, 사료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물고기를 예쁘게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사료 같은 경우는 시중에 나와 있는 사료가 많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어도 대부분 평타 이상은 칠 거예요. 근데 이제 베타 전용 사료를 주라고 하는 이유는 똑같은 물고기를 가지고 가더라도 이제 누가 키우냐에 따라 누가 어떻게 이제 사료를 주고 관리를 하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이 친구들 사료를 잘 먹어야 꼬리도 더 풍성해지고 색깔 감이 확 차거든요. 그래서 사료도 이제 여러분들이 물고기 키우면서 좀 골라보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역시 바이브라바이트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우시다가 물고기가 건강하면은 이게 지금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수면 위에 거품을 만들어요. 이거는 물고기가 건강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컷은 거품즙을 만들어요. 이럴 때 암컷을 합사를 해주면은 이제 알을 짜가지고 이제 순놈이 알을 물어다가 이 거품즙에다가 알을 올려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이 부활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재미로 한번 해봐도 괜찮아요. 이것도 좀 이따 얘기할게. 하여튼 이게 왜 말을 해주냐면 손님들이 거품이 생겼다고 해서 어항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건강한 베타 순놈은 이렇게 거품즙을 만듭니다. 자, 근데 우리 형님들 물고기 키우다 보면 합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신 같은 걸 많이 합사를 하는데 이게 베타도 정말 재밌는 게 여러분 물고기마다 개인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자기 꼬리를 자해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은 좀 괴롭힘 당할 물고기를 넣어줘야 이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용도로 오토싱을 넣어주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사육하시는 분들마다 좀 자기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우리 구독자 식구분들이 베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거 한번 권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 베타 있잖아요 형님들. 한번 이렇게 들었다 너무 환수가 되거든요. 따로 공간 마련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게 물론 정답이라 할 수 없지만은 괜히 한 마리 키우고 싶잖아. 그리고 우리 어항에다 원래 뭐 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베타 한 마리를 위해서 이렇게 부화통 걸어놓고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도 있잖아요. 이거 제가 스토어팜에서 팔고는 있는데 여기 밑에 사실 비닐 이게 씌워져 있거든요. 근데 요즘 간혹 가다가 요 비닐을 떼지 않고서 사용하시면서 마감이 불량하다고 별점 1점 주시는 형님들이 계시는데 이거 새 거라서 비닐 붙어 있는 겁니다. 형님 누님들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새 거니까 비닐이 붙어 있는 건데 이게 좀 오래 쓰셨는데 비닐이 좀 떨어졌다고 마감이 불량하다고 별점 1점 찍고 이런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는 게 거울을 보여주거나 이 베타끼리 서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아가미부터 확 펼치면서 지느러미를 최대한 자기가 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피는 행위를 하거든요. 이거를 플레어링이라고 하는데 이걸 하루에 10분 정도 하시는 게 이 친구들 꼬리 유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베타를 하면 용품이 또 몇 가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20큐브나 15큐브 같은 데 키우면 이 친구들 배설물을 치워줄 만한 스포이드가 하나 있으면 좋겠고요. 이 친구들 원래 알몬드 잎 우려낸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좋아. 알몬드 잎 우려내면 물 색깔이 갈색이 되죠. 근데 관상하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또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갖고 이거를 이게 막 좋다고 해갖고 물고기한테 좋다고 해서 이게 넣어야 되나 이런 참 딜레마에 저도 참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알몬드 잎 우린 데다가 이 베타를 넣어놓으면은 발색이며 뭐 활동량이며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있다.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특히 필요한 게 뭐 케타추, 알몬드 잎, 카타파스틱도 약간 도움이 되겠죠. 같은 뭐 알몬드 잎 효과를 내는 세 가지 용품, 그리고 스포이트가 좀 많이 필요한 종이 아닌가. 그리고 사료 요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베타 침대라고 해가지고 유통되는 것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근데 베타 침대에 있으면은 이 친구들이 또 이 잎사귀 위에서 쉬는 그런 걸 또 볼 수가 있는데, 꼭 돈 주고 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괜히 지나가다 꽃집 있으면 꽃집에서 히아신스 한 조각 좀 1,000원 주고 사면은 그게 또 베타 침대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꽃집에서 아주머니 히아시스 1,000원어치만 주세요 이러면 또 많이 주시거든요. 그거 가지고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제 채널의 장점, 번식과 재테크 얘기를 좀 잠깐 좀 해볼게요. 이 친구들 새끼 한번 나면은 100마리 이상 물고기가 나와요. 뭐 이제 물론 알을 얼마나 놓냐가 관건이긴 하겠지만 대부분 100마리 이상의 치어가 나옵니다. 100마리를 다 따로 키울 수는 없어요. 암컷은 성격에 따라 합사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수컷 애들은 무조건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크다 보면 분리사육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분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거 다 깔아놓고 막 몇백 마리를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제 친구들, 제 주변 분들 보시면 이제 대부분 이제 카페 하시거나, 이상하게 베타 하시는 분들이 약간 꽃이나 카페 이런 약간 좀 여성스럽고 섬세한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새끼 받아가지고 뭐 한 마리에 뭐 1,000원, 2,000원이든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나눔하시는 분들도 많은 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최소 100마리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거 2,000원씩만 받아도 얼마야. 근데 개인 분양 시장에서는 거의 그 정도의 거래가 되지 않나, 제 주변 사람들 기준으로 말한 건데, 이게 사실 베타 치어를 키우는 노력 자체가 이제 브라인도 끓여야 되고 어떻게 보면 타산에 안 맞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소중한 마음으로 받은 치어를 그래도 사료값 정도는 뽑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종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베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재미로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숨 이루지 마세요.